백수저 셰프 레스토랑에 이어 흑수저 셰프 식당 가격 정보를 가져왔어. 흑수저 식당 정보 간다. 1. 요리하는 도라이. 디핀 인당 약 4만원. 높은 수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내추럴 와인바 다이닝. 2. 중식 여신. 홍보각 인당 약 5에서 20만원. 중국 정통 요리가 있는 중식대가 그랜드마스터 여경래 셰프의 중식 파인다이닝. 3. 급식대가 경남 양산시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 퇴직. 4. 이모카세이로. 즐거운 술상 인당 약 5만원. 직접 공수한 재료로 매일 다른 메뉴를 만들어주는 이모 오마카세. 5. 나폴리 마피아. 비아톨레도 파스타바 가격 변동 있음. 나폴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파스타바. 6. 장사 천재 조사장. 을지로 보석 인당 약 10만원.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의 한식 맛집. 7. 트리플 스타. 트리드 인당 약 12에서 20만원. 첫 입부터 찐이라고 느껴지는 3년 연속 미슐랭 1스타의 양식 파인다이닝. 8. 1, 2, 3. 본연 인당 약 13만원. 분위기, 인테리어, 맛 모두 만족스럽고 새로운 향과 질감을 더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식 파인다이닝. 9. 셀럽의 셰프. 푸토 인당 약 13만원.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모던 한식파. 10. 철가방 요리사. 도량 인당 약 3만원. 기본기 탄탄한 중국 요리와 헛거, 샤브가 있는 중식 레스토랑. 11. 반찬 셰프. 마마리 마켓 인당 약 1만원. 1인 가구라면 필수 반찬 가게. 12. 히든 천재. 포노 부오노 인당 약 3만원. 편안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압구정로대오 양식당. 13만 찐남. 조광 201, 조광 101 인당 약 2만원. 동파육 맛집 퓨전 중식당. 14. 강기. 에다마메 남영 인당 약 2만원. 중식을 기반으로 한 퓨전 일식 이자카야. 15. 영탁. 남영탁 인당 약 2만원. 단순한 통닭이 아닌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장작구이 통닭 맛집. 16. 야키토리왕. 야키토리 묵인당 약 4만원. 토종닭을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야키토리 전문점. 17. 고기깡패. 군몽인당 약 6만원. 드라이에이징 숙성한 스테이크가 메인 메뉴인 분위기 좋은 양식 레스토랑 겸 와인바. 18. 키친 갱스터. 나우 남영인당 약 3만원. 음식, 빵, 와인을 함께 즐기는 비스트로 와인바. 19. 승우아빠. 유튜브 승우아빠 채널 운영 중. 구독자 139만. 20. 불꽃남자. 잠시 쉬는 중.